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저는 러브고요. 오늘은 그 에바 먹으면서 할 거예요. 곰돌이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제 친구가. 그러면 전 색칠할게요. 오늘 사람 그리는 거할 거예요. 엥, 곰돌이 그린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오늘은 어떤 인형을 그릴 건데요. 먼저 얼굴형부터 그릴게요. 벨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벨라를 그린대요, 이 얼굴만 그릴 거예요. 얼굴이랑. 얼굴만 있다, 아니, 사람이. 얼굴이랑 이거 머리카락. 옷도 그려주지, 다른 옷이랑도 그려주지, 몸통까지 있어야죠. 네, 얘를 그릴 거예요. 그려보세요. 너무 예뻐. 먼저 얼굴형 할 거예요. 팔이나 그런 거 저기에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굴형 될 거고요. 이따가 몸통도 좀 그려주세요. 얼굴 그리고 그릴게요. 네. 몸통을 안 그리면 좀 이상해서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녕 언니, 나 그린다고? 엄청 어려울 텐데? 안 어려워. 이제 눈을 그리겠습니다. 왜 예뻐. 자연미. 짜잔. 언니 그러면 누가 색칠해 줄 거야, 나는? 네 그림? 여기 그레이스가 해줄 거야. 하하, 내가? 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코만 살짝. 일단 눈 눈을 그리면은 보여주세요. 네, 먼저 쌍꺼풀 우와, 잘 그려요. 연필이 이상해서 눈이 살짝 그렇긴 하지만. 못 그린 건가요? 아니요, 잘 그린 거예요. 나랑 비슷한가요? 아니요, 안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해요. 얼굴형이 조금 더 넓적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조금 줄여드리죠. 제가. 귀 그릴 수 있어요? 네. 언니는 맨날 귀안 그린다요? 그레이스는 귀 하나도 안 그려요. 이제 눈썹을 그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려요. 이렇게 하고, 코가 가장 문제인데. 콧구멍만 있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입술. 이렇게. 정말 만화 캐릭터 같습니다. 진짜 손오공 와이프. 꼬리 하나 그려줘. 아니, 와이프, 나니, 때로리. 입술 이렇게 그려주는데? 보여줘봐요, 어떻게 그렸는데, 지금. 아니, 아니, 보여줘요. 아니, 이런 거 알았어. 보여줘. 아니, 봐요. 아, 빨리, 빨리. 아직 다안 됐는데. 아니, 우선 보여주면서 하기로 했잖아요. 안 보여주면 어떡해요. 이게 약속해놨으면서. 코고요. 아니, 입을 왜 찢었어요? 아까 전에 웃겼는데. 입술 그렸어요. 제 앞머리를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점점점. 이게 뭔가 내가 호박 같은 데 있는 것 같아. 네. 야, 이거 하나씩 그릴 때마다. 앞머리를 그렸고요. 저 같지 않은데 뭔가 갈 느낌이. 가만히 지켜보세요. 눈이 우리 눈을 깜빡했네. 색칠 뭘로 해요? 색칠? 그냥 머리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돼요. 머리 풀은 거라 할까요?
머리 풀는 걸로 할게요. 왜요? 머리 묶은 게 더 낫네요. 아니요. 머리 묶으면 못생겨요, 얘가. 네, 지금 머리를 그리고 있고요. 여신! 난 몸통 그리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나같지 않나요? 살짝 저 같지 않아요. 그리긴 했는데. 이제, 몸통을 그리겠습니다. 몸통에서 맞추면 안 됩니다. 진짜 교복 스타일로 할까? 그래요. 아니 뭐 싫으시면 괜찮고. 아니 근데 진짜 교복 신은 그 얼굴에 교복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죄송한데.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가 입는 옷이랑 똑같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옷은 좀 바꿔도 되는 걸로? 양머리에 했네? 아니 양머리 아니에요. 아니 양쪽으로 머리를. 아니 양쪽으로 안할 거예요. 양쪽으로 머리 묶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꿀 거예요. 몰랐네. 허리가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아니 좀 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얘 그린 줄 맛있어. 차 있어. 난 갈게. 아니야 나도 언니가 그린 거 볼래. 마음대로 하셈. 이 허리 그리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힘들어? 손도 어떻게 그리지? 손? 손? 안 됐어. 치마를 우선 그려야 돼.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을게 내가. 그려. 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 관절 인형이다 보니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살짝 똑같이 따라하려고요. 있잖아요. 네. 뭔가가 옷에다가 반팔 입은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그게 나요. 그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안 그려도 돼요. 죄송한데. 여기서 이제부터 팔 들어갈 겁니다. 손.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그림 이렇게 잘 그렸네요. 그걸 몰랐다니. 네, 실망이야. 실망하세요. 장난이었고요. 손을 일단 약간 그리긴 했는데. 저기요 장갑이 없나요? 장갑 낀 걸로 치죠. 안 돼! 신데렐라 분위기로 갔나? 신데렐라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 아무래도 나는 신데렐라요? 머리를 푼 건 안 어울려. 단발머리로 할까? 똥머리? 똥머리 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옆으로 같아. 옆으로 해도 안 어울려. 그냥 반달로 이렇게 단발 반달이래. 단발인데. 백설공주 아니야? 정말 백설공주 같아요. 여기 살짝 그 백설공주 분위기로.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쩝쩝 사과 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사과 핀은 없으시다. 사과 핀은 없으시다. 아니면 사과 핀을 넣기다가. 하지 마세요. 아 마시오. 아니면 리본 핀을 만들던지. 이제 공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 안 할래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와 내가 공주다. 넌 공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니었어. 미안하지만. 언니 나빠. 빵이야 빵이야 빵. 신발. 이 메모로는 공주 되지. 점점
구두가 가려졌어요. 그게 뭐야? 구두 가려졌다고 하자. 그래, 가려졌다고 하고. 야, 보여줘. 안 되겠어. 그냥 긴 드레스는 안 할래요, 여러분. 나 짧은 거 예뻐요. 네. 장갑도 벗어주시려. 장갑 아니라니까요. 자꾸 왜 그래요? 아, 그러면 손을 그려야죠, 이렇게. 손을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안 어울린다고. 됐어? 어울리라고 치자. 사과 머리핀 치워주시면 돼요? 왜요? 뭔가 안 어울려서 이렇게. 어울리는데? 알겠어요. 여기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요. 살짝 스타일. 살짝 무릎. 네. 신발을 그리고 있는데요. 근데 뭔가 발레리나로 이렇게 똥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쩍쩍쩍. 네, 뭔가 그리긴 했는데 이제 색칠만 하면 돼요. 이름 뭐라고 할까요? 반발. 반발이겠죠. 아, 벨라라고 하죠, 그냥 벨라. 와, 네, 내가 그렇게 생겼었어? 몰랐네. 벨라. 짠짠짠짠짠짠. 색칠하겠습니다. 네, 색칠해 주세요. 색칠해 주셈? 는 뭔가요? 색칠해 주세요. 아, 색칠해 주셈이라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 이제 하세요. 얘를 들어 주십시오, 이제. 으아! 라차차차! 오! 벨라, 벨라, 벨라야, 앉아. 벨라야, 아리아기도 귀여워. 핑크색으로 할까요, 리본? 리본 빨간색으로 하죠. 아, 정말 빨간색. 사과 공주예요, 이름이. 벨라 낮추는 사과 공주. 별명이 사과 공주예요. 사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벨라 이제부터 사과를 좋아해야겠다.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동안 저는 이걸 소개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스퀘시 땅콩이에요. 냄새가 되게 좋아요. 땅콩 냄새 나지? 땅콩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핑크색이고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되게 파스트 올라와요. 이렇게 누르면 좀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네, 이것도 있고요. 이거 되게 잘 늘려져요, 이게.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쨌든. 보라색, 여기서는 파랑색으로 나오네요. 그래도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색칠하라고요? 응. 이렇게 먼저 리본을.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뚜루루루루 뚜른 뚜른 끝에 부분 살짝 진하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 친구가 잘 그려놨는데 뭔가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그림을. 잠깐만요. 여기서 포인트를 살짝 얹을게요. 여기만 너무 진하면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서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요요요 어때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살짝 이렇게 진해지면서 확 올라오는 거. 이렇게 해서요.
가보죠. 이거? 이 색깔로 옷을 칠할까요? 옷은 파랑색. 파랑색이 더 잘 어울린다. 그럼 치마는? 치마는 노란색. 스타일리스트. 완전 제 친구가. 안경 좀 올려놓을 거야. 하고 있으세요. 전 그냥 심심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눈 이렇게 그려줄까? 어떻게? 치마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윗옷을 노란색으로 해요. 네. 네. 따란 따라란. 이거 내 연필이야. 네. 따라라라라라. 카메라 가려버렸다. 이 친구가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응? 이 친구는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저랑 성격이 좀 다르지만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성격은 똑같지만 노래를 좋아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틀었습니다. 머리 색깔은 브라운을 할게요. 머리가 브라운데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따따닥닥 해서 믹스. 믹스. 그렇게 말고요. 저기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이름 릴리 아니에요? 릴리? 아닌데요. 아닌가? 모르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돼요? 잠시만요. 멀리 빨간 것도 할게요. 이거 보세요. 안녕.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짝이 같은 감도 있어요. 되게 예뻐요. 아빠, 엄마. 살색으로 하다가 좀 망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살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얼굴에. 입술 무슨 색으로 하지? 입술? 내가 알죠. 내가 알죠. 입술은 또 이 색깔이죠, 이 색깔. 이 색깔.
맞아, 이 색깔 예쁘다. 캐! 연수야, 심심하면 누나가 놀아줄까? 놀아주자. 누나가 널 놀아주자. 저는 바빠요. 놀아줘야 돼요. 집에서 축구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제가 다 색칠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예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안녕!